지금까지 남성에겐 피임법의 선택지가 좁았죠. 콘돔을 제외하면 뭐 정관 수술 정도?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남성용 피임젤이 개발돼 임상 실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피임젤은 정자수를 상당히 거의 없는 수준까지도 줄여줍니다. 어깨랑 등 쪽에 바르는 건데요. 매일 바르면 약 8주에서 16주 뒤에는 임신을 안 할 수 있는 정도로 정자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성용 경구 피임약은 매일 3시간에 안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젤은 하루 정도는 안 발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니 간편하겠죠? 연구자들은 남성용 피임법이 많아지는 건 가족 계획을 세울 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데요. 2022년쯤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몇 년 뒤에는 상용화된 남성용 피임약 만나볼 수 있을까요? 아니 채팅방에 돈이 마구마구 쏟아져요. 카카오페이가 새로 출시한 돈 뿌리기 기능입니다. 단톡방에서 송금 누르고 뿌리기 선택하면 액수와 당첨 인원을 설정할 수 있고요. 확인을 누르면 돈이 막 뿌려집니다. 돈을 줍줍 하는 건 선착순. 빨리 눌러야 줍줍 성공. 늦게 누르면 다음 기회. 액수는 랜덤이에요. 친구들이랑 여행 다녀와서 애매하게 남은 그런 돈 같은 거 처리하기 좋겠네요. 사행성 조장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에이 그런 분들 없겠죠? 우리 연말에 송년모임 많잖아요. 거기서 위로와 격려의 의미로 뿌리기 기능. 부장님들 보고 계세요? 미국 스타벅스가 내년부터 공용 와이파이에 음란물 차단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시민단체가 여전히 필터링 되지 않은 와이파이로 음란물 시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왜 스타벅스는 2년 전에 발표한 차단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라면서 성명서를 내고 온라인 청원으로 2만 7천 명의 서명을 받아내면서 스타벅스를 강하게 압박했거든요. 한국 스타벅스는 아직 적용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요. 도대체 누가 공공장소에서 야동을 봐?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도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공공장소 음란물 피해 사례가 올라온 걸 꽤 찾아볼 수 있고요. 맥도날드 는 이미 2년 전부터 차단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볼 거면 그냥 집에서 혼자 보시지. 꼭 저런 걸 밖에서 봐야 할까요? 여러분 7시에 만나니까 더 좋죠. 내일도 7시에 만나요.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말고요. 내일 봐요. 안녕.